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SF9 재윤. 저는 유해승입니다. 엠플라잉이죠. 이런 말들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월요일의 마무리이자 화요일의 시작인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니까 끝도 좋고 시작도 좋고 맞죠? 아 그럼요. 지금 오신 모든 분들 마지막 단추도 첫 단추도 모두 잘 끼우셨습니다. 스테이션 Z 재윤 유해승의 NF9 Night. 스테이션 Z 재윤 유해승의 NF9 엠플라잉의 뉴, SF9의 필링을 합쳐서 NF9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 첫 곡 엠플라잉 선배님의 소벌 듣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SF9 재윤. 안녕하세요, 회승입니다. 엠플라잉이죠. 아, 제가 지난 2주 동안은 저희 멤버인 태양 씨와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엠플라잉 선배님의 회승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야, 아,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네. 더 반가운데 어떠세요? 야, 요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뭐 오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났지만 요 자리에 앉아서 만나니까 왠지 더 뭐랄까 뜻깊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맨날 헬스장 벤치에서만 보다가 아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 네. 그나저나 회승 씨 별명이 네. 인간 소화제라고 합니다. 어 왜죠? 아 이유가 네. 회승 씨 노래를 들으면 네. 속이 그냥 아주 그냥 뻥 뚫린다고 인간 소화제래요. 아 그렇군요. 아 또 지난 6일에 엠플라잉 네. 신곡이 나왔잖아요. 네. 방금 오프닝 곡으로도 들었는데 신곡 앨범 홍보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터블런스라는 앨범으로 리패키지 앨범으로 네. 이제 타이틀곡 소버라는 곡으로 지금 활동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엠피아 분들을 무려 4개월 만에 4개월. 굉장히 초고속으로 만났다는 게 굉장히 아하. 기쁘고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아, 음악방송이나 앞으로 많이 나올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엠플라잉의 소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또 홍보하는 김에 확실하게 네. 또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소버를 한 소절만 혹시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어, 이걸로 부를까요? 이걸로 부를까요? 이걸로 부를까요? 네. 사람이 아니고서 맨정신 일리가 없다고 멀쩡해 그만 됐어. 네. 아 진짜 인간 소화제 맞네. 아 인소. 네. 네. 저와 혜승이가 함께하는 NF9 벌써 문자창이 난리라고 합니다. 이야 제가 또 이거 한번 컨트롤 해보고 네. 싶었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박진솔님께서 빨간 날인 줄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제서야 퇴근하는 길인데 두 DJ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하. 월요일에 마무리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강수경님께서 누워서 자기 전에 들으려고 했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순간 저 오늘 잠 다 잤습니다. 이 훈훈한 DJ들을 두고 어떻게 자요? 아, 못 잡니다. 오늘은 못 주무셔요. 네, 이수연님께서 시험 이틀 남았지만 회승이 라디오는 못 참지? 아, 못 참습니다. 아. 못 참습니다. 아, 9732님께서 재윤 씨 목소리 달달해서 저 3주째 녹아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 너무 부러워요. 아이고 저 계속 녹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하신 점 요구사항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Z만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쓴 답장을 바로 가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네.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그쵸? 유튜브 스테이션, 죄송해요. 유튜브 스테이션 Z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스테이션 Z 공식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스테이션 Z 89.1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제페토 어플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데요. 제페토 어플의 홈화면 배너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방송 중인 저희의 모습을 아바타 라이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바타 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저는 엠플라잉의 회승, 저는 SF9의 재윤입니다. 형! 하마해! 하마! 뭔 소리야? 동물원도 아니고 갑자기 웬 하마 타령? 아니! 하마 하자고! 하루의 마무리! 하루의 마무리는 스테이션 제트, 재윤, 유해승의 NF9과 함께 하셔야죠. 당연하죠. 다들 잘 오셨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루의 마무리라는 타이틀로 약간 소소한 이야기 나누면서 라디오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또 실시간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또 다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각 12시 12분. 원래 같으면 회승 씨는 지금쯤 뭐 하고 계실 시간이죠? 야, 원래 잘 시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5분 전에 여기 제페토 어플에다가 아 지금 딱 피자 시켜가지고 콜라랑 두 조각만 먹으면 좋겠다 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한 10초 네.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피자가 먹고 싶네요. 아 야식 네. 좋은데 재윤이 형은요? 저는 회승이는 아마 알 거예요. 약 한 시간 전에 운동이 끝나고 아~ 그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슬슬 누워서 이제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제 잠들. 부럽네요. 그런 여러분, 시간이죠. 재윤 형은 샤워도 샥 합니다. 네. 아, 그럼 여러분의 하마 하루의 마무리 루틴도 받아보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예. 하루를 마무리하시는지 거기에 오늘 어떤 하루까지 보내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근데 좀 특별하게 반모로 가보죠. 반모? 반모라고 네. 하면 반말 모드죠? 그쵸. 자기 전에 친구한테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듯이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와 함께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재윤아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일요일 낮에 소개팅했는데 어제 집에 잘 들어갔냐고 즐거웠다고 이 말을 끝으로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네. 이거 거절 맞지? 저는요. 회승아, 나는 집에 오면 샤워부터 샥 하고 수족냉증 때문에 자기 전에 수면 양말을 꼭 신는데 오늘 우리 집 강아지가 내 양말을 다 물어 뜯어놨네. 요렇게 디테일하게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도 통화하듯이, 아 요건가요 요즘엔? 통화하듯이 반모로 대답해 드릴게요. 네, 아우 샥 좋았어요. 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저 재윤이의 마이 유니버스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재윤 유해승의 NF나잇. 네, 다시 돌아왔는데요. 파리사모님께서 하루의 마무리로 재윤이랑 회승이랑 라이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점점점점점점. 아니야, 나 혼잣말이야. 점점점점점점. 신경 쓰지 마라.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을 계속 찍어주시는데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 암묵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찍어서 신경 쓰이는 문자를 보냈네. 네, 이렇게 또 네. 라이브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라이브를 듣기 전에 네. 잠깐 또 실시간 문자를 한번 아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응 언제 읽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봄님께서 네. 회승아 내가 저번 주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오늘 입이 터져서 네. 점심부터 짬뽕밥 쿠키 먹고 야식으로 오징어 볶음에 소면 말아서 다 먹어버렸어. 이야 진짜 맛있게 드셨구나. 부럽다. 오징어 볶음에 소면. 요즘에 또 그 무늬 오징어 철이거든요. 오 네. 잘하네요. 무늬 오징어 많이 잡아드세요. 네. 0916님께서 재윤아 오늘 퇴근하고 2주치 밀린 다이어리 쓰려는데 너무너무 귀찮다 점점점 지금 냅다 누워있는 나를 응원해줘 점점점점 아하. 아 딜린 마이어리 네. 밀린 다이어리 쓰려는데 너무 귀찮은데 제가
응원을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밀린 다이어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재윤 유해승의 NF나잇에 신경 쓰십시오. 야! 아, 우리 지금 반말 모드였어요. 아, 아 신경 써. 아, 지금부터 시작. 반모 시작. 네. 반모 시작. 아, 7888님께서 보내주셨어. 요즘에 하마 루틴은 자기 전에 꼭 향초 켜고 온몸 쭉쭉 스트레칭하고 쟁찌 보고 자. 아하. 그럼 꿀잠 이야기다. 쟁찌가 뭐야? 쟁찌가 쟁찌가 제 그 닉네임인데. 아, 너무 귀엽다. 팬분들이 쟁찌라고 불러주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 스트레칭도 하고 쟁찌도 보고 우리 횟찌도 보고 다 보고 주무십시오. 아 귀엽네 발음이. 0667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냥 맥주 한 잔 꼭 하면서 재윤이 생각 샥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거 약간 좀 바뀐 거 아니야? 맥주 한 잔 샥 하면서 재윤이 생각 꼭 하고가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제가 아 뭐 저는 뭐 샥 해도 좋고 아, 좋네. 꼭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9602님이 아, 난 오늘 갑자기 바다 가보고 싶어서 바다 보러 갔다 왔어. 아하. 바다 보면서 물멍하고 왔다. 스트레스 받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 어, 물멍 좋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때요? 저도 물멍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멍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같이 온 우리 그 학구 매니저님이 계세요. 아, 학구 매니저님 너무 잘 알죠. 너무 굉장히 잘 알죠. 바쁜 스케줄에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어허. 잠깐 낚시를 갔다 왔는데요. 낚시 네, 둘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는 어땠어요? 물멍이 정말 바쁜 스케줄의 한 줄기의 힐링이었습니다. 물멍 저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저는 불멍밖에 못 해봤거든요. 아, 불멍도 좋죠. 어 그러면 다음 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5279님께서 나는 오늘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작고 예쁜 악세사리와 인형을 구경하고 왔어. 너희도 아기자기한 소품 좋아해? 라고 오. 하셨는데 그럼 아기자기한 소품 너무너무 좋아하지. 너무너무 좋아하지. 나는 아기자기한 우리 팬들도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목걸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우리 멤버 중에 재현이 형이라고 있어. 아 재현이? 여기 약간 단골이거든. 아 진짜? 그래서 많이 보게 되지. 8958님께서 회승아 요즘 며칠째 내가 입맛이 없어서 큰일이야. 좋아하는 돈가스도 몇 조각밖에 못 먹고 좋아하는 밀크티도 입에 잘 안 들어와. 어쩌지? 입맛이 돌아올 수 있는 음식 있을까? 추천해줘. 아, 이거 내가 진짜 정확한 음식 알고 있는데 그 진짜 몸에 좋은 술이 있거든요. 술? 네. 그 회승이 입술. 지금 회승이가 회승이 입술이라고 한 바로 아, 하고 나서 지금 주위에서 헙이라는 소리가 지금 다 들리는데. 알겠어. 미안해. 자, 아, 제정신으로 네.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의 마무리 저희가 심야 라디오 DJ답게 이 밤 심장 저격하는 선곡까지 추가로 해왔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곡하기 전에 네. 남은 게 네. 라이브잖아요. 그렇네요. 라이브를 네. 한번 가볼까요? 오, 가시나요? 뭐 못할 거 없잖아요, 저희. 역시. 원래 좋은 노래 들으면 잠도 더 잘 오는 법인데 여러분의 꿀잠 우리가 책임집시다. 아 좋아요. 하루의 마무리하기에는 우리 재은이 형 목소리가 딱이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불러주시나요? 저는 이번에 그 지난주에 한 소절로 불러드렸는데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선곡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좀 감성 촉촉하게 들으시면서 뭔가 잠잘 때 꿈도 좋은 꿈 꾸고 뭔가 그랬으면 좋겠어서 들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SF9의 재윤씨가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세상은 널 알기 전과
내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와 들으면서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떤 5만 가지 하나만 와. 말해주세요. 어우 너무 달콤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부럽습니다. 이런 달콤한 목소리. 네 그러면은 실시간 라이브 반응 문자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아 K2125님께서 이재윤 작정했어 내 눈앞에 과제가 감미로워지려고 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어쩐지 과제를 제 눈앞에 이 제페토 아바타가 감미로워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과제까지 감미롭게 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5497님께서 잘자 라고 불러준다면서 매주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면 곤란해요. 쟁치씨.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아. 또 0803님께서 재윤아 너가 포켓몬도 아니고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노래 실력 진화하면 나는 진짜 감사합니다. 재윤이 최고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포켓몬인가봐요. 재윤몬이네요. 네. 네 재윤몬. K6447님께서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아... 이재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시 같은 말이네요. 또 지금 스테이션 Z는 제페터 블러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네. 저희의 아바타도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네. 제페터 어플의 홈화면 배너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인간 소화제 인소 네. 네. 회승이 차례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인소입니다. 곡을
불러주실 예정인가요? 저는요 요즘이 아니죠 오늘이에요 딱. 네.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서울에. 비가 오고 오늘부터 딱 가을 날씨가 됐어요. 추운 날씨가 됐는데 가을 감성. 네, 쌀쌀한 가을 밤에 딱 어울리는 곡으로 제가 에코브릿지님의 첫째 날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선곡 센스가. 그럼요. 아 진짜 유해승했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엠플라잉의 메인 보컬 회승 씨가 부르는 첫째 날 듣고 오겠습니다. 너 없는 하루가 시작됐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서 길을 나서 너 없는 곳을 찾아가. 기억을 떠나가려 걸어도 여전히 너와 걷고 있어.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혼자서 널 지워가고 있어. 또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갈 뿐인데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도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언젠가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 또 무뎌져 가겠지. 어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 종일 너 없이 너와 오늘을 보내는 나.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 또 무뎌져 가겠지.
어제가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 종일 너 없이 너와 오늘을 보내는 나. 진짜 네.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회승이의 그 되게 고음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고. 정말 12시에 네. 이렇게 좋은 선물 받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 반응이 네. 난리가 났었는데 한번 정말요? 읽어볼까요? 2495님께서 회승 오빠랑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 삶의 모든 날을 함께하고 싶다. 아. 함께 하세요! 하세요! 0125님께서 회승이 목소리 한 소절 듣자마자 워치에서 심장박동 120 넘었다고 알림 왔어. 진짜 해로워 유해승 휴. 아이고 정말 해로웠어요 여러분. 방금은 정말 해로웠어요 저도. 아이고 심장박동이 어우. 자 현소정님께서 반사님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회승 오빠가 먼저. 유수민님께서 아 야식 먹은 거 다 소화됐네. 아 인간 소화제 역시 답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이나님께서 잊지도 않은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 지금 울고 있다 점점점. 아유 어떡하나. 아 너무 회승이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또 재윤 유해승의 NF9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의 마무리. 저희가 심야 라디오 DJ답게 네. 이 밤 심장 저격하는 선곡까지 추가를 해왔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될 만한 명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고른 노래는요. 임준걸 피처링 엠마리의 배드룸이에요. 아 제가 최근에 네네네. 이제 음악을 뭐랄까 잠을 열심히 자다 보니까 뭔가 좀 잠깐의 음악 감상 시간의 여유도 뭔가 좀 아까웠거든요. 아하. 근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듣자마자 뭔가 제가 그동안 음악을 듣지 못했던 이 작은 감성들의 불꽃이 화르르 아, 피워주게 한 피웠구나. 그런 감사한 노래예요. 아 무슨 곡인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회승이가 선곡한 곡 임준걸 피처링 엠마리의 Bedroom 듣고 올게요. 아 너무너무 좋은 곡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승씨 다시 들으니까 또 좋네요. 네, 또 이 선곡 반응이 또 실시간으로 너무 네. 많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K5741님께서 혜승 선곡은 아무따 믿고 듣지. 아무따가 뭐예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별다 줄 와 아무따 좋은 말 배웠습니다. 또 다극님께서 명창 유해승은 듣는 노래도 다르네요. 아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역시 듣는 이 듣는 귀가 좋아야 나오는 것도 달라서. K5317님께서 이것도 회승이가 한 소절만 불러주면 좋겠다. 아하. 가사를 잘 몰라서 Ooh, why you look so sad 뭐 이런 건데. 예. 2612님께서 두 분 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 중이신데 각 작품 명대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좋네요. 근데 지금 네. 그 클린트가 네. 오늘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맞죠. 내일 첫공이라고 들었는데 네. 스포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 뭐 제 맘입니다. 스포할게요. 네. 어떤 명대사가 있을까? 기억나는 제가 대사? 맡은 역할 안에서는 네네. 선생님, 저는 아직은 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게 있네요. 바로 전 작품에 또 원더티켓이라는 네. 작품에서 풍뱅 역할을 맡을 때도 뭐 당신이 나를 깨운 낭자요? 뭐 이런 게 있었고. 저는 재윤이 형께 궁금해요. 저는 또 사극인데 네. 전 마지막 대사가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영규야. 이제 나는 역사의 악독한 놈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 소름 돌았어. 이 대사가 저는 딱 꽂히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또 7117님께서
두 DJ 오늘의 TMI도 얘기해 주세요. 아~ TMI요? 네, 저 TMI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저 이제 좀 있으면 더 쇼 가요. 아, 화요일. 네. 아, 이게 참 TMI가 크네요. 제 TMI는 오늘 저는 저걸 먹었어요. 칼국수 먹기 전에 네. 그 프로틴 바를 먹었어요. 아, 프로틴 바. 프로틴 바를 프로틴이 20g이 들어 있는 프로틴 바를 네. 너무나 맛있게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요. 야, 맛있게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0125님께서 재윤 DJ, 혜승 DJ, 엠플라인과 SF9 곡들을 서로 바꿔서 불러보는 건 어떤가요? 두 분 모두 보컬 킹이라 각자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안 그래도 우리 옛날에 네네. 정말 한 2년 전인가? 한번 하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오솔레미오 때. 예. 맞아요, 맞아요. 오솔레미오 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엠플라인, 일단 엠플라인 그 혜승이가 일단 그 음이 되게 음역대가 너무 높아서요, 여러분 맞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 옥탑방을 좋아하는데 네. 가사가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이게, 좀 같이 불러드릴게요. 네. 네. 너는 별을 보자면에 손을 끌었어 저녁 노을이 진 옥상에 걸터앉아. 맞습니다. 맞나요? 또 이런 톤으로 들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You are not so well 또 좋아요. 아, 저는요. 아, 사실 혜승이 엄두가 저희 노래, 안 나요. 혜승이 저희 노래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요. 엄두가 안 나는데. 아, 왜냐면 제가 느낌 내기에는 너무 네. 다들 독특하셔 가지고 막 찔러. 어떻게 해요? 아, 그거예요, 그거. 이거 제가 숙달되지 않아서 최대한 좀 숙지가 많이 된 걸로. 오, 솔레미오, 데키에로 뭐 이런 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261님께서 두 분 마주보고 손잡고 서로의 멋진 부분 두 개씩 말해주기 친해질 아이고.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 굉장히 친합니다. 혜승이랑 저희는 저랑은 이 쇠를 같이 만진 사이이기 때문에요. 이 굳은살을 느껴보시면 저부터 그러면은 네. 혜승이는 일단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웃음이 너무 예쁜 사람이고 그리고 혜승이는 어마무시한 이 가창력을 가지고 있죠. 아유, 재윤이 형은요 제가 주변을 항상 바라볼 때 정말 성실함 아하. 그리고 매번 성장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그런 매력이 정말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니까 이거 하니까 더 어색해지잖아요. 아,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번에는 제가 골라온 곡입니다, 여러분. 오.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좀 진함이죠. 진함. 아. 잠들기 전에 좀 이렇게 귀에 되게 좀 진함을 좀 느끼시고 주무시라고 제가 곡을 골랐습니다. 제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Georgia on My Mind.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저는요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네? 그 옥수수 기름이 생각나네요. 옥수수 기름요? 네. 건 오예요? 옥수수를 진짜 모으고 모아가지고 정말 있는 힘껏 쭉 짜서 나오는 그 한 방울의 기름. 아, 진하다. 진하다. 진해. 아, 또 실시간 선곡 반응이 되게 핫한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98님께서 너무 진해서 에스프레소 트리플 샷 원샷한 느낌이라 나 잠 못 자. 트리플 샷 원샷하면 무슨 기분일까요? 정말 혀가 까매질 것 같아요. 아, 저는요 9732님께서 불멍? 물멍? 아니고 재윤멍 하면서 듣기 너무 좋은 노래. 재윤멍, 재멍이네요. 재멍. 또 배솔지님께서 네. 이재윤 성공 미쳤어요. 감미로움이 치사량 수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2495님께서 와우, 완전 샤워 샥 하고 침대에 누워서 듣기 좋은 노래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0230님께서 네. 재윤 회승님
서로 전화번호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오늘 두 DJ 목소리 때문에 귀 반쯤 녹았음. 아, 저는 아마 재윤이 형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회승이라고 돼 있어요. 회승 네. 이렇게 맞아. 형이 회승. 평소에 저를 부를 때도 회승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회승 왔어. 맞아 맞아. 이러고. 되게 좀 처음에는 놀랬어요. 분명 다들 약간 보통 회승아 뭐 이렇게 부르는데 회승 이렇게 부르는 회승,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헬스장에서 이렇게 부르곤 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네. 막 몇 개 더 읽어볼까요? 9522님께서 재윤이 선곡 듣고 지금 내 방 크리스마스 됐어. 어허. 어허. 크리스마스가 이제 두 달 남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저희 많은 분들이 유행어 샥. 아, 오늘 탄생한 유행어네요. 샥. 유행어 샷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플레이가 아니고 네. 자,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오늘은 NF 나이. 스테이션 Z 재윤 유해승의 NF 나이. 정말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 혜승 씨 네. 오늘 어땠나요? 야,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는 걸 정말 꿈꿔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더군다나 우리 재윤이 형과 함께 여기 앉아가지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오늘 3주간 제가 스테이션 Z를 함께 했는데 또 마무리를 혜승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3주 동안 저희 스테이션 Z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청취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제작진분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겸손의 아이콘. 네, 설경님께서 네? 오늘의 명언은 회승이 입술. 저는 이게 오늘의 라디오를 설명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회승이 입술과 샥이죠. 네. 네. 6280님께서 엠플라잉 SF9 오래오래 함께하자요. 화이팅! FNC 화이팅! 아, 화이팅! 아, 0125님께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유유. 이 두 조합 언젠간 다시 또 볼 수 있겠지? 그때까지 숨 참고 있을 거예요. 재윤 씨, 혜승 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까지 숨 참진 마시고 맞아요. 심심하면 이렇게 SF9 곡도 들어주시고 또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혜승이 유튜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AB6IX의 우진 씨 그리고 CIX의 진영 씨가 이 자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하고 네네네.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인사해 주시고 아, 저는 한 번 더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 충분해요. 뾰로롱 지금 BGM 들으셨죠? 아이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한 번 더 꼭 나와 주시길 바라고. 오늘 끝곡 엠플라잉 선배님의 피었습니다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았다. 내 꿈꿔. 안녕.